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0월 19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이제 사연이 아니구나 시작 오픈 멘트를 하고 나면요 막연히 사회통념이나 일반적 기준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합니다 라는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네. 이런 멘트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 지금 양 박사님이 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이 순간에 예, 예. 아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너무 지금, 리얼리스트의 모드입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실시간 네. 채팅을 틀어놓고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내용이 올라오는지 이제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멍 때려주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바보 그러면... 같은 대답을 하거나 하나만한 대답을 그러면 안 되죠. 거. 그럼 빨리 우리 사연을 올려주세요. 우리 오프레이트님.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인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이 지금 양 박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아이디얼 셀프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에는 건강한 아이디얼 셀프 만빵으로 남들에게 연구 대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한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도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렸지 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아이디얼 셀프 프로파일이 아니라 이 프로파일을 보면 아이디어 컬처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면 이분 지금 1년 전에가 바로 아이디얼 컬처였는데 지금은 아이디얼 셀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훨씬 뚜렷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게 된 계기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서 아이디얼 컬처에서 아이디얼 셀프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디얼리스트가 기독교에 입문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예. 하나님의 기이하는 것이 기독교에 입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엄청나게 강한 셀프를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 입문하셨어요? 아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아 모태 신앙이세요? 네. 모태 신앙이었는데요. 네. 그 제가 사고 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럴 때 못된 신앙이 된 거예요? 그 내가 잘 나갈 때 한국 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통영 내려가기 전까지 한 30년 동안은 네. 아주 강하게 네. 거부했어요.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게 나를 내버려 뒀겠냐? 그건 아니고요. 그까지는 아니었어요. 항상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무서운 하나님. 네,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한테 의지 안 해도 된다. 아 내가 잘났다. 네? 아 본인의 셀프를 엄청 강하게 주장하셨군요.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인간이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은
그 견디보자. 아, 내 잘났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너의 애고를 내세우는 거는 네. 그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이제 많이 듣죠. 예, 예, 예. 아, 그래서 그 그래서 교회 안 나가신 거군요. 예, 한 30년을 그렇게 살았죠. 예. 그런데요, 무너지더라고요. 아, 무너졌어요? 예. 총을 한 방 맞고 뒤에 등을 칼을 한 번 찔리면 네. 한 방 맞을 때 맞은 부위만 빨리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등 찔리면 좀 끼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서너 군데 찔리면요. 아, 난자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네. 삶 자체가 난자를 당하는 게 일상이 돼 버리니까 아 이거 혼자서 하면 진짜 정신병 들겠더라고. 아, 닌자로 살아야 되는데 난자를 당했으니까 지금 멀쩡하게 살기 힘들다. 예. 네. 아, 이게 그 삶이 이 고통이과 시련이 동시에. 그런데 댓글에서는 잘하셨네요. 교회에 안 나간 거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혼자서 잘 살다가 네. 뭐 난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있을 때 본인이 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조금 너무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어쨌든 굴복 또는 항복 또는 뭐 이 개념이 네. 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처음에는 아주 부끄럽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제 이 모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초반에 잘난 체하고 또 갑니다. 근데 네. 결국 돌고 돌다 보면 네. 그 돌아 또 가는 데가 교회더라고. 그렇군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네.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가야 되고 절에도 가야 되고 성당에도 가야 돼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갑자기 모태 신앙의 분이 다시 교회에 온 거에 대한 뭔가 그럴듯한 이 간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간정 스토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정이지 사실하고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거에 해석도 가능한데 근데 이분은 지금 사연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지만 이분은 기독교에 문하여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뜻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는 말씀과 묶여 절대로 온전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완벽하고 온전해야 하는 생각에 이전에는 생전 느껴보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야, 이분 진짜 양심적이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야, 그냥 대부분 분들은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면 아멘 하면서 오, 저 온전해졌어요. 제가 너덜너덜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예수님처럼 됐습니다. 새 생명 탄생 이렇게 하시는데 오, 그분은 생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자책감을 안고 살게 됐대요. 이러면 문박사 아 이 양박사님하고 좀 다른 분이다라는 것 정도로 이제 여러분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가장 힘든 거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 상대방의 의견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온전히 정성껏 경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산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눈치를 보느라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의 실수와 오류에 내가 잘못했구나는 나의 완전하지 않음과 완벽하지 않음에 자책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성경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네.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다윗이 끊임없이 나쁜 짓을 예. 했죠. 예. 그리고 지 부하 예. 이 장군의 아이도 덮치고 근데 골리앗을 죽인 거는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한 사람으로 쳐다보면 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안 살았잖아요. 네. 사고치고 나쁜 짓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기 부하의 부인을 덮치는 이런 못된 짓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양박사님 지금 양박사님이 엄청난 놀라운 눈치수를 지금 발휘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건 모르죠 제가. 네. 아, 알고 그렇군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작동하는 심리는 뭐냐 하면 양 박사님이 벌써 딱 이분 사연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어이고 또 황 박사가 바로 니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괴로웠니? 라는 질문을 딱 할 걸 들어올 줄 알고 바로 자기하고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안드로메보다 더 큰 거리에 있는 성경의 인물을 딱 데리고 왔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거기에 제가 탁 말려 들어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예. 여러분 놀랍죠? 왜냐하면 이 사연 주신 분은 교회에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고 살고 하니까 눈치 보는 거는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한 30년 교회하고 등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된 우리 양문석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 아니고 집사예요. 그 사이에 집사가 집사셨다고 집사가 되셨나. 네, 통영에는 집이 조금 싼가 봐요. 네, 어쨌든 간에 양문석 집사님은 예. 교회에 가서 예. 나의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예. 해결을 하셨나요? 그 일단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전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온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결정적으로 나쁜 짓을 할 때는 잠시 그 눈 좀 감아주이소 이제 이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결정적으로 한 나쁜 짓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제 저는 그 뭐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그 다음에 회형법 위반이나 수없이 많은 그 법에 걸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상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예. 하느님의 법에만 내가 저촉을 받은 것을 내가 예. 고백하고 예. 내 죄를 사함을 받겠다라는 예. 마음으로 지금 교회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낮추면 높아지기라. 그렇죠. 그렇죠. 정치인은 지를 자꾸 자랑을 해야 나의 모르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 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PR 네. 시대.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PR이라는 게 성경적 요소로 보면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성경을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고 맥락과 흐름을 그 종합적으로 못 보면 네, 지금 사연 우리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처럼 힘들어요. 신학생활하기가 신학 방송이 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제가 계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딴짓을 하며 흘려듣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 대화 상대를 100% 알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화가 경직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화 내용의 10%만 알아들어도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눈을 감은 채 자유롭게 딴짓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발표나 양 박사님의 멘트에 대해서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볍게 흘러들고 싶습니다. 지금의 패널들이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들에게 상처가 되든 안 되든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박사님처럼 내가 하고픈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드는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분 진짜 저도 못하는 거를 지금 이 도와달라고 그러시네요. 제가 네. 보기에는요. 네. 그 이분이 보내온 글이 네. 우주를 안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자기가 주관하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황심소 교회로 출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지금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목사님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 설교하고 있으면 지금 신도가 몇 명 있어요. 기껏해봤자 100명 수준의 신도를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목사면 얼마나 제가 지금 쪽팔리는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황 교수님은 사실 목사 사목을 하셔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요? 제가요, 예. 저 아이디얼리스트이기 때문에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을 하려고 하고 그 절대자를 저는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절대자가 누구이고 그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에서 권위를 내세우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이 생각 자체를 상당히 이단시하거나 뭐 제가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거를 만들거나 뭐 대학을 몇 개를 만들면 그런 소리가 없어지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이 교회를 하거나 목사를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교수를 해도 이단 당해가지고 쫓겨나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교주가 되면 뭐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목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아니 부간 잠시당할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팔자를 알긴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황 교수님이 교회를 하시면 개척교회를 해도 1,000명의 신도는 금방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뭐 1,000명이 지금 218명으로 줄었잖아요. 그 이야기 하니까. 아, 그래요? 저는 이분 이야기가 이제 신앙적인 영역을 좀 떠나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하세요. 아니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항상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이야기를 좀 많이 한 편이었죠. 그런데 그때 본인이 잘릴 자리에 있었으면 잘랐을 텐데. 여러분 가장 많이 그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또 저이고요. 그렇죠. 탄핵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탄핵 이야기 해가지고 방송으로부터 탄핵 당하고요. 아. 이제 뭐 그랬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탄핵 당했었을 때 항심소 종종 나왔었죠. 그렇죠. 네. 제가 네. 그때 잘렸었어요. 그리고 그 연대에서 탄핵 당하셨을 때 네. 항심소 시작하셨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반찬 참 간이 안 맞는데 간이 안 맞다고 이야기 못하는 그 심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눈치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담배 피는 아들 때문에 선도이 끌려가가지고 굽실굽실하면서 한방 쉐려주고 싶어도 그렇죠. 못 쉐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놈 또 아예 집 나갈까봐.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너 무슨 말은 막 그 어릴 때 담배도 한 번씩 피고 아 부모님 너는 아빠보다 1년 빠르네. 아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아빠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아, 너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아빠를 부르네. 아빠보다 선진적이다. 야 1년이나 빠르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다는 거죠. 며칠 전 이야기예요. 선도위원회 불려갔다가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나 표현을 하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목표가 너무 커요. 목표가 크다. 예. 아이디얼리스트잖아요. 지금 예.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셀프까지 지금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상황이니까 아이디얼리스트를 하더라도 그 이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예. 이분은 우주를 품으려고 하는 그 규모라는 거지. 이 정도 이야기 그러면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목표 이 아이디얼에 대한 그 이 규모와 단계를 조금만 낮추고 조금 현실적인 측면도 예, 예, 고려해 살아라. 예, 예, 예. 그렇죠. 사실 예. 이분 프로파일이 예. 지금 사실 현실적인 측면, 흥금 많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네.
아 이럴 때는 교회에서는 헌금 받을 때는 아멘 하나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러나요? 비케이블이 복 받으실게요. 아 이렇게 이야기 네. 복 받으신대요. 저도 참 네 그건 그렇고 이분 지금 아이디얼 컬처에서 아이디얼 셀프가 되셨는데 네. 이분이 아이디얼인 본인이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법을 물으셨는데 아이디얼이 보는 눈치는 눈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현실에 발을 붙이려는 지난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얼은 눈치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진정한 눈치를 못 보는 거고요. 그냥 아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이 눈치를 보는 거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신을 품으면 우주를 품어야 하느냐 하면 근데 그게 고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신을 품는 분은 뭐 요즘 고무신 짓기가 힘든데 네. 어 그렇죠. 고무신 예 갑자기 왜 나오는데? 아 신을 품으면 우주를 품어야 하나야라는 질문이 있어서 아직 이해가 하셨어요? 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한테 박사님은 신의 존재를 믿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저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하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는 만큼 신의 존재는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전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아브라함의 신이고 야곱의 신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누가 만났던 그 신인가요? 뭐 선지자가 만났던 그 신인가요? 갑자기 계속 개척교회로 가실 겁니까? 아, 개척교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재개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얼답게 사는 법 그거는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지금 양박사님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진짜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아니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옛날에 담배가 처음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와 여자 부녀자들이 가장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담배를 피워가지고 감기 걸리면 담배 피워가지고 그 병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도 그 시대 상황에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를 가지고 네. 마치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선도하는 그런 아들의 처지를 보면서 아들을 격려하고 지금 이 위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피워요. 같이 피죠? 예. 이야 진짜 이 집안 진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은 아니고 담배 향기 설설 나는 집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이디얼로서 본인이 일반적인 통념이나 기준에 굳굳하게 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교회 아이디얼 셀프이신 분이 가셨으면요 끊임없이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문열 씨가 소설로서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네. 오이 훌륭하시네요. 네. 그걸 읽으셨죠 그죠? 저 그 글을 써가지고 그 이 돈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독후감 써가지고 이야 여러분 들으셨죠? 진짜 아이디얼리스트 진짜 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그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신의 존재는 내가 만드는 신이고 내가 그 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바로 나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다비드가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신은 바로 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신이 됐지 내가 의심하고 내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신은 내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을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야 베드로 여기 와봐라 그러니까 뭐 빵이라도 하나 줄까 싶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내가 받아들이는가를 나를 수련하는 과정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진정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얘기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인데 그 이문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줘야 돼요.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문열이 그 죽음의 구판을 치워라 이전의 이문열과 네. 죽음의 구판을 치워라 이후의 이문열은 전혀 작품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놀랍네요. 예. 이문열 씨는 본인이 초창기에 저는 이문열 씨가 나이가 60이 되기 전까지 쓴 그의 작품은 예.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60 이후에 쓴 그분의 작품은 예. 시대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본인이 얼마나 잘난 존재인가를 니들이 왜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시킴께서 그 올려주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네. 것들도 그 이 사람 심리를 아주 그럼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읽으면서 네, 예. 거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심리학이 뭔지도 전혀 몰랐을 때 이런 진짜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신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산물이구나. 그랬을 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선언이 바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토대가 됐다라는 거를 제가 끊임없이 심리학사 시간 이야기를 하거든. 네. 자, 그건 그렇고 상담 사연자분이에요. 네. 이 댓글을 다셨어요. 어이구. 어떻게 댓글을 다셨냐면 네. 하나님처럼 완벽하거나 온전할 수 없는데 네. 온전하고 완벽해 안 되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네. 이분이 이야기했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박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자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과도하게 남용되는 정신과 용어가 양문석 박사님에 의해서까지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생생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은 강박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이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상화하듯이 네.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를 설명하고 네. 이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이고 한 점의 오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서 그려내는 그 소위 말해서 사고 네.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신이라는 거가 기독교에서는 신은 절대자이자 한 점의 오류도 없고 완벽한 존재로 신을 묘사를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뭐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적이고 아주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존재예요? 아니죠. 이 시기만 되면 저 여자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람 피우고 마누라 눈치 보고 마누라한테 도망가고 하는 게 신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인간적인 신의 모습이 기독교에 있어서 완전히 절대자 그리고 거의 완벽한 김일성, 김정일 같은 또는 가다피 같은 이 절대자 히틀러 같은 네. 그런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폭군으로 묘사가 됐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박관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많이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화, 미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네. 이제 그걸 그 MYTH를 미신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미신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기천이 없다. 없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기천이 없다니. 그렇게 많이 평등해요? 아니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신화, 미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게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장이라는 예.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절에서 배운 방송에서 배운 수많은 잘못된 미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미신들 중에 하나가 나조차 이렇게 그 신앙이 이제 깊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조차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약 매몰되어 가는 거.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 한국에서 이 기독교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절대자는 한 점 오류도 없이 마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거는 인격화하려고 하는 아주 웃기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이 하나님이 어떤 희한한 일을 하신지 아세요? 그 욥을 테스트하는 거 보세요. 욥을 테스트하는 거. 오, 훌륭하세요. 욥만 테스트했어요? 모태 신앙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오 모태 신앙은 큰 알아요. 구체적인 구절을 몰라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는 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이 아니 아무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지 그한데도 그리고 아브라함 네 아들을 지금 희생으로 바쳐라 희생, 어떻게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제가 보면 성경을 하나님을 그 이 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가 직구전 하나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연자는 네. 직구전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야. 아 하나님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이 내면화 시킨 것 같은데 상당히 짓궂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정말 그 단호하고 잔혹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다양한 그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성경 공부 조금 더 하면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시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의 정체성과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신의 존재는 다양한 인격의 존재를 가지는데 그것을 각기 그 다양한 모습을 인간이 어떻게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들이 아까 여기에 야외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식의 논리 모순으로 목사들이 세월 호망 막말도 많이 했죠 이런 댓글을 닫는 그 이분은 욕설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말이거든요. 네. 사실은 신의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다양한 인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신의 존재를 내려오면서 목사 자신의 인격을 신격화시키는 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과 같이 착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본인이 강박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신화된 존재 또 미신화된 그런 이 신의 말씀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자기가 충분히 알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유럽에서 신학 박사하신 분 사연자분 수준의 질문을 대답할 정도면 그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 유럽에서 신학 박사를 하든 한국에서 신학 박사를 하든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하든 박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분 사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이 된 것 같죠, 그렇죠? 예, 저렇게. 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사연을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0월 19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